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밖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D-Boy aka G-Davis가 새로운 음악 로즈를 들고 왔죠? 오늘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 곡은 D-Boy가 직접 비트를 찍었더라고요. 음악 공개하는 게 멈추지를 않아요. 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작업하고 자신의 작업물들을 꾸준히 공개하는 래퍼들을 존경합니다. 래퍼들은 허슬해야 돼요. 진짜 허슬하면서 저희 같은 힙합 팬들도 동기부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들어보면서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Davis의 로즈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잠깐만. 어? 아, 여러분들, 제가 앨범 아트웍에 지금 주목을 하다가 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서, 저 바지 때문에 그래요. 저 바지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거 크로마츠랑 리바이스 콜라보한 청바지예요. 저게 지금 한국에서 리셀 프라이스가 US로 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되게 비싼 바지입니다. 비트가 되게 특이하다. 약간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아, 사랑 노래구나. 요즘 D-Way 랩이 좀 전보다 많이 하드해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아. 이거 약간 복잡한 릴레이션십 그런 것들을 얘기하나 보다. 영어 가사 보니 그래요. 오케이. 저는 이 곡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게 D-Way가 직접 비트를 찍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만의 스타일이 좀 고스란히 더 많이 드러나 있는 느낌? 이렇게 하이톤으로 쏴대듯이 랩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좀 특이해. 그러니까 물론 이런 랩 스타일들이 예전에 몇 주 전에 공개된 Sorry Fan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또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랑 노래라고 이렇게 막 힙합의 느낌이 빠진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오히려 하드하게 가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비트가 또 달라졌어. 지난번에 Sorry Fan부터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트랙 안에 두 개의 비트가 공존한다든가, 그건 요즘에 미국 힙합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니까 흥미롭네요. 야, 힙합 음악에서 간주가 나오는 거는 오랜만에 듣네. 오! 이거 리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Teach Me How You Duck이라는 곡을 아실 거예요. Teach me how to duck. Teach me how to duck. All my bitches love me. All my bitches love me. 그 덕이의 리듬,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거 같아. 비트 샘플링이죠. 더기가 나오다니. 딜웨이도 보면 올드스쿨한 힙합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와, 나 이런 리듬을 듣는 거 자체가 오랜만이야. 더기 바이브를 갖고 오다니. 아, 그 남자는 나쁜 남자니까 나에게로 와라,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잘 들었습니다. 야, 특이하네요. 디브웨이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한 인스트루멘탈에 두 개의 비트를 붙여버린다라든가, 평소와는 달리 좀 새로운 랩핑을 좀 뱉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게, 확실히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제가 예전에도 디브웨이의 음악에는 저는 호불호가 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음악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래핑이나 뭐 바이브 자체를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혁신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아까 후반부에 더기의 리듬을 갖고 올 줄은 몰랐거든. 와... 더기 바이브가 이 곡에 나오다니 진짜 신기하다. 잘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곡을 드랍해서 또 저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 디웨이는 한번 이렇게 작업물을 내놓으면 매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게 돼. 그리고 역시 스웩 넘치게 크로마츠와 리바이스 콜라보된 청바지를 앨범 아트웍에 입고 나왔다는 거. 이건 힙합이죠, 힙합.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